정 레스, 뭐뭐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뭐뭐 하지 않는다면이죠? 주의하지 않으면, doom의 답이 좋고, doom이 이제 동사로, doomsday 들어봤어요, 여러분? doomsday? 그, 지구 멸망의 날, 뭐, 디스토피아 느낌, 유토피아의 반대가 디스토피아인데, doomsday가 지구 멸망의 날, 뭐 이런 거예요. 그 doom이 이제 동사로 쓰면 밑에 뭐라 나오냐면, 뭐라 나와요, 여러분? 불행한 결말을 맞게 하다. 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불행하게 하다. 뭐 이렇게 합시다 그냥. 불행하게 만든다 이거죠. Doom이 그럼 불행하게 만든다라는 뜻이네요. 에? Doomsday. 아까 유토피아가 아니라 디스토피아. 서로 같이 망한다 이 뜻이에요. 조심하지 않으면 서로 망한다. By ING가 뜻이 뭐죠? 어? 99점. 근데 하면서를 좀더 강하게. 그쵸, 함으로써, 함으로써. 꽉 쥐고 있음으로써, 꽉 쥐고 있음으로써. 여러분은 어때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시간을 씁니까, 하루에? 다른 사람 생각함으로써. 다른 사람 얼마나 많이 생각해요? 그치? 그게 정상이야. 나도 이제 위로받는다. 자기만 생각해, 사람은. 맞지? 아, 나뭐 먹지? 막 이거부터 생각하잖아. 그치, 쟤뭐 주면 좋아할까? 이런 거보다는, 나도 다르지 않았어. 써요, other than, 써요, other than, 뭐, 아무튼, 여기부터 합시다. 그냥 앞에서부터 할게요. 자, 그래서 서로 여러분 불행하게 만든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을 얘가 말해줄 건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일단 불행해져요.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죠? 서로에 대한 이미지를 고수함으로써. 홀드가 이제 잡다는 뜻인데 온투가 꽉 쥐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꽉 쥐고 있으니까 고수함으로써. 그래서 서로에 대한 이미지를 꽉 쥐고 있음으로써 서로를 불행하게 만든다. 쟤는 쟤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based on pre는 전이야, 후야? previous 할때 전이야, 후야? 전이죠. 그러면 conception은 이제 개념 뭐 이런 건데 선입견이에요, 선입견. 그래서 뭐에 기초하여? 선입관이라고 해도 되고 견이라고 해도 돼요. 대신 뭐 받아요? 앞단어. 그러한 어떤 선입견들은 그 결과, 결과적으로 또그 선입견들은 뭐라고 했죠? 인턴 내가? 그 결과? 인턴 뭐라고 하지? 그래서 인턴의 답이 좋고 결국 합시다. 그 선입견들은 결국 기초를 둔다 이거죠. 여러분, indifference 이거 좀 중요한데 이 단어. difference는 차이죠. 그러면 in이 붙었으니까 반대 뜻이라고 해서 같음 이러면 안 돼요. to까지 같이 외우셔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따로 외우세요.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뭐뭐에 대한. 뭐뭐에 대한 무관심에 기초를 둔다 이거죠. 2가 뭐뭐에 대한이에요. What is에 답이 적고 What is. 아까 여러분 What you are 했죠. What you are. 기억나요? What you are. 자, 다시 한번 여러분 그자 그래서 아까 했던 거 What you are가 뭐랬어요? 현재의 있는 그대로의 너. 뭐 이런 뜻이었잖아요. 너 뭐냐 이런 뜻이 아니라 너 뭐냐가 함축된 게이 비동사가 좀 함축되어 있는 게이 정도의 의미가 있어요. 이 정도의 의미가 있어요. 비동사 어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what is 무엇이에요? 무엇인지? 무엇인지. other than의 답이 적고 써요. 우리를 제외한 other than 여러분 제외해야 한다는 뜻이 있어요. 에? 그래서 우리 자신을 제외한 이거 좀 헷갈린다. 이거 없애죠. 우리 자신을 제외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무관심. 즉, 우리를 제외하면 뭐가 남죠? 우리를 제외하면 이 세상에 뭐가 남아? 그치? 자연 속에 뭐도 포함돼? 인간들이죠. 그쵸?
그래서 나 외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관심의 기초를 둔게 뭔데? 선입견인데, 그 선입견에 기초된 뭐를? 서로에 대한 이미지를.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제가 나한테 뭐 한번 잘못했어요. 에? 근데 뭐 지금 고등학교 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평가를 내리면 안 되잖아. 근데 그 선입견을 계속 모함으로써 이미지를 고수함으로써 서로를 불행하게 만든다 이거죠. 뭐 그런 늪 같아요.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 있는지로 합시다. 지에 대한 어떤 무관심에 기초를 둔 선입견에 또 기초를 둔, 두번 기초를 두네요. 네, 여러분 정리하면 이거예요. 네? 우리 외의 것들에 대한 무관심. 이게 먼저 있어야 되고. 오케이? 여러분, 뒤에서부터 가야 돼요. 베이스도는. 이게 먼저 있죠? 이게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뭐가 생겨? 네, 여러분, 맞아요. 자, 그래서 우리 외의 것들에 대해서 무관심을 가지면, 네? 뭐가 나올까요? 뭐가 나올까? 그러면 여러분 전체를 보는 거야? 부분만 보는 거야? 부분을 보는 거죠. 나만 보니까. 부분만 보니까 뭐가 생겨? 선입견이 생긴다고요. 얘가? 선입견에 생겼으니까 그것에 대한 뭐가 생겨? 또 다른 사람에 대한 뭐가 돼요? 이미지가 생기죠? 이거를 고수했을 경우 어떻게 된다? 버리지 않고 계속 유지했을 경우 초딩 때 나한테 한번 욕한 친구가 이제 고등학교 와서도 어떻게 돼요? 서로를 뭐 하게 돼? 불행하게 만드는 어떤 단초를 이제 제공하는 거죠. 이해가요? 이런 얘기가 지금 영어 문장으로 나온 거예요. 자, 그럼 선입견 어떻게 나왔다? 우리만 보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우리의 성향으로부터 나왔다 이거죠. 이해가요? 자, 이 말이 그 얘기였어요. 자, 다시 한번. 자, 우리가 매우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서로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 서로에 대한 이미지를 고수함으로써. 근데 그 이미지가 좋으면 상관이 없는데, 뭐에 기초한 이미지였어? 뭐에 근거한? 선입견에 기초한 이미지였어. 얘가 아주 짜잘한 거에 대해 기초한. 그러면 도대체 그런 선입견은 또 어떻게 생긴 거냐? 이거니까. 왜 나만 생각하고, 내 입장만 생각하고, 다른 거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우리가 관심을 기울였어? 안 기울였어? 기울이지 않은 거로부터 나온 선입견인 거죠. 이해가요? 네. 자, 이러한 indifference가 아까 뭐라 했죠? 무관심은 in its extreme 이거 별표 쳐놓고 극한으로 가셔야 돼요. 극한. 네? 여러분 분수를 여러분 극한으로 보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5분의 1을 막 계속 이렇게 나눠봐. 6분의 1, 뭐 7분의 1 이렇게 나누면 어떻게 돼? 100분의 1 하면은. 끝까지 가면 어떻게 돼요? 분수를 끝까지 가면 뭐로 수렴해요? 0으로 수렴하잖아요. 그래서 약간은 이 단어가 나오면 그 극한으로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만 생각하고 남을 생각하지 않는 이기적인 모습의 극한은 어딜까요? Murder입니다. Murder. Murder 뭐죠? 극단적으로 가니까 뭐가 돼? 이 단어 몰라? 너무 착하게만 산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나, 네, 좀, 네, 이 무관심은 네, 될수 있다. 극한에서 뭐로 어떤 형태로 한 형태의 살인으로. 여러분 그 명탐정 코난 안 봤어요? 네, 거기 살인 나오죠? 예, 네, murder. 그래서 나만 생각하고 남을 생각하지 않고 얘가 나만 극단적 이기주의가 결국은 살인으로 갈수 있다는 얘기죠. 뭐 뉴스에도 있었잖아. 뭐 시끄럽게 군다고 해서 뭐그 예전에 그거 있었어요. 뭐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자, seems to me. 그리고 나에게는 보인다. 다소 흔한 현상처럼. 여러분 이게 극한으로 가면은 살인인데, 살인 여러분 뭐 그렇게 우리가 못 보고 사는 건 아니에요? 예? 예, 흔하죠, 흔한. 예, 흔한 것처럼 보인다 이거죠. 그래서 살인의 형태로도 갈수 있고, 또한 이러한 무관심은, 네? and 무슨 구조? 병렬 구조. 여기 can be와 병렬이네요. 여기는 뭐 그리고 형태는 뭐 똑같지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병렬 받으셔야 돼요. 자, 무관심은 나에게 다소 흔한 뭐처럼 보인다? 현상처럼 보인다 이거죠. 현상 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요즘 누구나 자기만 생각한다 이거야.
사람 만나는 것보다 집에서 혼자 노는 게더 재밌잖아요. 그쵸? 나만 생각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클레임에다 밑줄 꼬세요. 요구한다. 자율성을. 뭐, 자율성 나왔지만 결국은 자유입니다. 자유. 자, for ourselves. 누구를 위한 자유야? 그쵸? 우리 스스로를 위한. 내 몸, 내 신체, 내 시간, 내 마음대로 쓰겠다는데, 왜 자꾸 간섭이야? 뭐 이런다 이거죠. 누구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and, 클레인과 병렬. 자, 그리고 and 병렬 구조. 있는다? 있는다? 동사다음에 된 뭐예요? 그쵸? 뭐뭐라는 것을. in so doing에다 밑줄 그세요. 그러는 동안에, 이게 그냥 어구로 외우세요. 예? 그러는 동안 우리는 떨어질 수 있다 이거죠. 여러분, 인간이 넘어지는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여러분, 다운은 다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인투가 이제 어디 안으로 떨어진다는 거는 안 좋은 거 떨어지는 거예요. 타이레니에다 미쳤고 횡포입니다. 횡포. 원래 이게 티라노 타우루스 알죠? 티라노. 티라노가 그 육식 동물의 최강자잖아. 이게 전제 군주 뭐 이런 뜻 있어요. 독재 군주 뭐 이런 뜻 있거든. 횡포라는 거는 지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는 행위 안으로 떨어질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을 뭐 하는 데 있어서 정의하는 이런 뜻이죠. 다른 사람들을 정의하는 어떤 횡포 속으로 자기 마음대로 다른 사람을 정의하는 식으로 떨어질 수 있다. 거기에 빠질 수 있다. 빠질 수 있다. 그러한 어떤 행태로 빠질 수 있다. 그러한 생각으로 빠질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에? 안 좋은 거죠. 자, 다시 한번. 우리는 누구만 생각해? 우리만. 즉, 다른 사람이 무관심하다 보니까, 나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내 스스로에 대한 자유는 요구하는 반면에, 얘가? 그렇게 내 것만 챙기는 동안에 우리는 마음대로 하게 된다. 이거죠. 마음대로. 좋은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정의한다. 이거죠. 에즈에다 붙였고, 에즈가 수학교로 뭐라고 했지? 는이죠, 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정의하는 마음대로 정의하는 어떤 행동에 빠질 수 있는데, 에즈 뭐로써 하냐면 우리가 쓰요 would like에다 붙였고 쓰요 원하는. 그 다음에 일반 동사 목적 투부 정사. 그들이 되어주길. 여러분, 극단적으로 얘기할게요. 예? 그래, 여러분, 머릿속에 팍팍 바뀌겠죠? 아, 쟤네 꼴초야.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거지. 얘가? 그럼 뭐 하는 거야? 걔가? 뭐, 그냥? 딱한번 담배를 필 수도 있잖아. 근데 내가 이렇게 보다가 평소에 싫은 앤데? 걔가 담배 피는 걸 봤어, 또 내가. 그러면 걔를? 나는 누구를, 걔가 뭐가 되길 원하는 거야? 그치, 나쁜 꼴초가 되길 원하는 거잖아.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그들이 되어주길 원하는 방식대로, 그쵸? 원하는 대로, 에즈에다 붙였고, 에즈가 수학교로 는이죠, 는. 대로, 다른 사람을 마음대로 내가 정의하는 거죠. 쟤는 꼴초고, 쟤는 술주정뱅이고, 쟤는 뭐 핵인싸야. 뭐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정의하는 횡포에 빠지게 된다 이거죠. 그럼 내가 제대로 사물을 보겠어, 못 보겠어? 못 보겠죠. 내 시간은 점점점 줄어들겠죠. 이해가요? 네. 자, by focusing on 뭐함으로써? 집중함으로써 이거죠. 집중함으로써. 니은 것. 우리가 choose, 선택한 거. 뭐하기로? 인정하기로. 그래서 우리 맘대로니까 우리가 인정하기로 선택한 것만 집중함으로써 인정해 주기로 선택한 것만 집중함으로써 이거 다른 사람들, 네? 다른 사람들 안에 있는 무언가. 야, 쟤는 딴거볼 필요 없고, 쟤는 배구만 잘해.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죠. 그것만, 배구에만 집중함으로써 우리는, impose에다 붙였고, 부과한다. 부과한다는 좀 약간 좋은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뭐를 부과한다 그래요? 벌금을 부과한다 그러죠. 그래서 부과한 거 다음에 좀안 좋은 단어 나오는데, insidious가 뭐죠? insidious 밑에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서서히 퍼지는
통제를 부과하기 시작한다 이거죠. 아, 부과한다. 그들에게 끼치는, on에다 붙였고, 통제 다음에 on 써야 돼요. 붙어 있는 거예요. 그 통제는 여러분 뗄래야 뗄수 없어. on에다 붙였고, on이 뭐뭐에 끼치는이에요. 끼치는. 그래서 그들에게 끼치는 통제를 부과한다. 아, 이거는 좀 다른 예시를 줄게요. 뭐, 예를 들어서, 하은이? 하은이 선생님 해볼게요. 야, 하은이 진짜 착한 애야. 어? 착한 애야. 정말 착한 애예요. 얘는 쓰레기도 도로에 함부로 버리지 않고, 쓰레기를 길 가다가 주워서 집에 쓰레기통에 넣는 아이야. 네, 이렇게 여러분 정의해버렸어요. 그럼 은근슬쩍 내가 하은이를 뭐 하는 걸까? 통제하는 거예요. 너는 절대 내 앞에서는 쓰레기를 버리지 말고, 쓰레기 있으면 다 청소하고 가라. 이 얘기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여러분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봄으로써, 그리고 나머지 다른 건다 무관심하죠. 얘가 이렇게, 다른 나쁜 짓 하는 거 그런 거 다, 네? 무시하고, 착한 것만 해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인정하는 것만 뭐 함으로써, 집중함으로써 우리는 서서히 그들에게 통제권을 이제 부과하는 거죠. 이것도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죠. 다른 사람들 조종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 같은 경우, 예? 예.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이렇게 봄으로써 마음대로 정의하는 거죠. 쟤는 꼴초? 아, 쟤는 술주정뱅이? 아, 얘는 이렇게. 에? 얘는 착하네? 뭐 이런 식으로. 나는 보았다. 보았다예요. 보았다. 본다. 된. 뭐뭐라는 것을. 내가 have to pay. 뭐 해야 된다? attention. 뭐 해야 돼? 나는 주목한다. 된. 뭐뭐라는 것에. 자, 나 또한 뭐 해야 돼요? 조심스런 집중을 해야 한다. 고, 이제 뭐, 본다. 아유, 주목한다 하지 말고, 그냥 나는 본다. 이렇게 합시다. 나는 뭐가 옳다고 본다.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나는 그게 틀렸다고 본다. 이거죠. 이거요? 예, 그렇게 합시다. 나는 본다. 조심스럽게 집중해야 된다고. In order to listen to. 뭐 하기 위해서? 경청하기 위해. 아, 이게 중요한 거죠. 아까 여러분, 그 무관심의 반대는 뭐예요? 상대방이 경청해줘야죠. 이게 곧 뭐야? 경청한다는 게. 무관심의 반대말 뭐예요? 관심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 말에, 리슨투 자체가 이제 말에 집중하다예요? 경청하다예요? 예? 집중해야 된다고 본다. With openness, 뭐를 갖고? 무슨 마음을 갖고? 그쵸. 열림을 갖고 하면 좀 이상하니까 열린 마음으로. 뭐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That은 뭐 받아요? 열린 마음 받죠? 예? 그 열린 마음은 허용한다. 열마라 할게요. 열마는 허용한다. 그들이 뭐가 되도록. 아까 데이아가 뭐였죠? 데이아? 비동사가 뭐였어요? 있는 그대로죠. 에즈가 대로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현재 있는 그대로의, 아, 잠깐만요. 있는 그대로의 그들. 에즈에다 붙였고, 로서. 아, 그들이 투비에다 붙일, 되길. 아, 말좀 꼬이는데. 자, 다시 한번. 자, 그 열린 마음은, 네? 그들이 현재 있는 모습 그대로 되는 것을 허용한다. 이 뜻이에요. 어? 투비에다 붙였고, 투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왜곡됐어? 왜곡되지 않았어? 왜곡 없이, 꾸밈 없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 상대가 상대에 있는 모습 그대로 되도록 허용해주는 열린 마음과 함께 경청하기 위해 나는 집중해야 된다고 본다, 이거죠. 이해가요? 네, 말 진짜 어렵게 하시는데. 아무튼 여러분, 뭔 얘기하는지 알겠죠? 에? 네. 자, 혹은 as, 아까 무슨 구조? 여기 as 있죠? 있는 모습의 그들이 될수 있도록. 또한 그들이 말하다 보면 자기가 누구인지 설명해 줄거 아니에요. 욕을 하면은 나센 사람이야 이런 거고. 얘가? 자,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들이 스스로의 모습 으로서, 생각하기에, 그들이 생각하기에
스스로의 모습으로서 되는 것을 허용한다 이거죠. 이해가요? 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거 두 문장 쓰는 건 시험에 나오겠네요. 이 부분 쓰라고 나오겠는데 이 부분. 네?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그들의 본 모습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있는 모습 그대로 as they are 이거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모습만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두 번째는 그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들의 말은 곧 달리 얘기하면 그들의 생각인 거죠. 이해가요? 그들이 생각하는 게 말로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들은 그럼 스스로에 대해서 묘사를 하겠죠. 그래서 스스로의 어떤 모습을 생각하는 모습으로서 우리가 그들을 될수 있게 허용해 주는 열린 마음. 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결론이에요, 결론. 자, 여기 보세요. 나는 다음과 같다고 본다 이거죠. 뭐뭐라고 본다. 나도 집중 좀 해야 될것 같아. 뭐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기 위해서. 근데 어떤 마음으로 경청해야 돼요? 열린 마음으로. 근데 그 열린 마음은 두 가지 장점, 아니, 그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는데, 일단은 그들로 하여금, 야, 있잖아, 얘기 좀 해. 응, 됐어, 나 바빠. 나 게임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그래서 자기의 본 모습, 이 본모습이라 해도 되겠다. 본 모습이 될수 있도록 허용하는 열린 마음. 자, 두 번째는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모습인지 스스로 생각하는 모습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 기회를 주는 게 열린 마음입니다. 이거죠. 이해가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 그들이 생각하기에 스스로의 모습으로서 될수 있는 기회, 또 있는 모습에 그대로 그들이 될수 있는 기회. 이두 가지가 주는 게 바로 열린 마음입니다. 자, 셔터에 답이 적고 나의 마음의 셔터는 셔터 여러분 그 셔터 내린다 그러죠? 예? 문 같은 거 이렇게 내리는 거죠. 그래서 습관적으로 플립 열렸다가 플립은 이제 뒤집히는 거 뒤집으면서 열렸다가 클릭샷 또 이제 딸깍거리면서 닫히기도 하는데 이 뜻이죠. 이해가요? 예, 플립 오픈이 A고요. 엔드 무슨 구조? 클릭이 이제 딸깍거리면서 닫히다, 셧. 그래서 오픈 형용사, 셧도 형용사로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열릴 때는 뒤집혀서 열리고 닫힐 때는 이제 딸깍거리면서 이제 닫히는데 아무튼 자기의 마음이 그렇게 습관적으로 열리고 닫히나 봐요. 그쵸? 그리고 이러한 작은 소리들은 스냅에 답이 적고 스냅이 뭐 소리라고 해야 되나요? 스냅이 뭐라 놨죠? 작은 뭐라 놨어? 아, 딸깍거림은 네? form into의 답이 적고 써요. 된다 이거예요. 된다. 뭐가 돼요? 패턴 써요. 패턴은 이제 습관이라고 하시면 돼요. 습관. 아니, 행동 방식이라 합시다. 행동 방식. 내가 스스로 뭐 하는? 계획하는. 그래서 여기도 명주동을 이렇게 수식해 주는데,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이 계획하는이란 말은 솔직히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뜻은 뭔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습관이 된다 같아요. 습관이 된다. 네? 이 패턴에 답이 조금 원래 패턴이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래 뭐 계획했던 뭐 습관이 된다는데, 글쎄요, 뭐, 아무튼, 이건 좀 넘길게요. The opposite 대답해 주세요. Opposite. 반대입니다. 반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아까 그, indifference가 뭐였죠? indifference가? 무관심이죠. 이것도 똑같은 단어예요. inattention에 답이 있었고. inattention에 답이 있었고. 무관심이죠. 무관심. 네? 이러한 무관심의 반대는, 여러분, 무관심의 반대가 뭘까요? love. 뭐다? 사랑이다. 또 무관심의 반대는, is the honoring of others. 또 뭐다? 다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거다. 이거죠. 자, 무관심의 반대말은 사랑이며, 또 무관심의 반대는 또 뭐다? 다른 사람에 대한 존경이다, 이거죠. 인어웨이, 방식으로. 그럼 어떻게 존경해줘야 돼? Grant에 답이 적고 써요. 부여하는 방식이에요.
그들에게 써요. grace에다 붙였고, grace를 축복이라고 해야 되나? 자, 그들만의 자율성이라는 축복. 밑에 해석 몰아놨어요, 이거. 네? 뭐라고요? 아, 품위. 아, 죄송해요. 선생님이 이런 말을 잘못 써가지고요. 자, 자율성이라는 품위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즉, 그들이 마음대로 말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뭐 말하려고 해. 잠깐, 30초 남았어. 야, 20초만 말해.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하면은 여러분, 상대방 존중해주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야, 너 하고 싶은 거말다 해. 이게 자율성을 주는 거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상대를 존경하는 게 바로 무관심의 반대말이다 이거죠. 아까 여러분 다시 돌아 위로 가면은 아까 무관심하다 보면 극한으로 뭐로 간댔어요? 살인으로 간다고 했죠? 또 처음 문장이 뭐라 그랬어? 서로를 뭐하게 만든다고 했어? 불행하게 말해. 상대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선입견이 생겨가지고 그 선입견이 또 이상한 이미지를 만들어서 그 이미지를 끝까지 고수하기 때문에 불행하게 만든 거죠. 근데 그거에 반대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준게 바로 뭐다? 여기 무관심의 반대. 이게 해결책이죠? 사랑이고 사랑을 다른 말로 하면 상대에 대한 존경인데 존경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돼?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죠. 그 존경, 아니 그 방식은 부여한다. 상대방에게 뭐를? 자율성이라는 어떤 품위를 제공해 준다. 그 앤드 무슨 구조? 병렬 구조. 그럼 그랜차 병렬 같아요. 그랜차 병렬? 예, 네, 그랜차 병렬. 또 그러한 방식은 써요. allows 써요. 가능케 해준다, 허용한다, 뭐를 상호 그러니까 서로의 써요. 발견을. 얘가 이런 면이 있었네. 오, 정말 멋있다. 아, 얘가 이런 면이 있었네. 정말 예쁘다. 이런 식으로 발견을 할수 있게끔 허용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요? 그러면 상대에 대해서 부분적인 선입견을 갖고 있을까요? 아니면은 있는 모습 그대로의 전반적인 부분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전반적인 부분을 다 이해할 수 있겠죠. 이해가? 그러면 서로 다 행복해질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이해 갑니까? 아, 이거 좀 은근히 어려웠어요.